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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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이 무너져 버렸어. 예, 그렇게 저 사람이 한 반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 남자가 여기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아 밤손님이 왔다 가셨구나. 아유 깜짝 놀라셨겠네요. 뒤에 타이어 세면 해버렸어요. 달려내게요. 그렇게 여기 넘어들었기로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넘어서. 사람이 와서 요리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한줄 돌아보더라고요. 아, 무서워. 얘기하는 거 무섭다. 놀라셨겠다. 엄청 무서워서 아주 벌벌 떨었지요. 어머니 혼자만? 아무도 집에 없었어? 우리 손녀딸하고 있어요. 손녀딸 둘이 있었어요? 어머니 다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정말 큰 불행.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가 이게 담이 좀 높았으면 안 들어왔을 텐데 낮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백돌 한마를 두 장을 올리든가 한 장을 올리든가 해서 찍어주면 좋겠어. 해주면 이거 빨리 고쳐드려야 돼. 그 지금도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담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높이 쌓아 있어야지만 어머님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 여기서 아주 잠을 못 자고 뭐다 무사하게 벌벌 떨다. 담 새로 만들지 말고 제가 여기서 같이 살아버릴까요? 그러면 든든하지. 저랑 같이 살면은 가슴 안 조아리고 살 수 있겠어요? 대신 이제 가슴이 터지, 속 터지지. 조아리시진 않는데 터져버리지. 빨리빨리 이제 예, 일을 합시다. 자, 일어나서. 여기를 이렇게 딱 기역자로 쌓고 요 높이에 맞춰서 펜슬을 설치를 하자고. 아, 여기 펜슬이요? 여기다 펜슬을 이렇게 딱 설치하자고. 자, 일단 5m 잡고요. 여기도 한번 살자. 60. 5m 60? 60. 그다음에 세로는 그냥 60. 언니! 그 옆집과 완전 차단이 되게끔 펜슬로 싹 막아드릴 거고요. 펜슬을 하면 잘 못 알아듣죠. 알지요. 알죠.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무시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펜슬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펜슬을 딱 막아드릴 거고요. 이쪽은 벽돌로 쌓아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가시죠. 제로 가지로. 네. 제로 가지로 갑니다. 야, 여기는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가야 되는구나. 항구가 다 보이네. 와. 와. 이야, 딱 맞춰서 오시네. 와. 아, 요 펜슬을 이렇게 딱 설치하는구나. 아, 펜슬 사이즈 딱 좋다. 이런 거는. 줘봐봐. 내가 들을 수 있겠어? 아, 부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힘들면 얘기하세요. 바로 말해서. 아유. 자, 여러분들은 진기한 그림입니다. 우리 김용임 씨가 벽돌을 나누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역시 여가선 달라. 자, 40kg. 이거 하나만 들어줄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어찌했을까, 큰일 났어. 어머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안 힘들어요, 우리. 이게 살이 있으면 빠를 텐데. 어디 넘어가죠? 개는 것도 참 힘드네. 시멘트 이거 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 광수 씨가 이렇게 힘하대기가 없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아니, 잘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아니, 광수 씨의 힘에 비해서 너무 못하는 것 같았어. 야,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해보면 그 느낌을 모르시니까. 알지. 퍼가지고 돌려보세요. 저 안까지 푹 파가지고. 부장님, 아차 쉽죠? 어떤 느낌인가? 이게 쉽지가 않죠. 괜히 내가 말했는데. 제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요, 힘들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주세요. 농도는 거의 지금 벽에 바르는 거 이 정도 되지 않나? 듬뿍듬뿍 신을까요? 듬뿍듬뿍 나도
이렇게 올리면 힘이 없어요, 나중에.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한 장을 절반을 쪼개야. 아, 저렇게 쪼개겠네요. 아. 올릴 때 네. 이걸로 올리시고 이 날 끄트리로 네. 쳐주시면 돼요. 아, 아예 아, 제가 해야죠. 이제 제가 해야죠. 이거 사실 뭐 자기가 겁먹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그냥 미술학과 출신. 예, 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아까 또 보셨죠? 예, 네, 정확히 정확히 가운데로 땅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 이제 깨질 때가 됐는데 안 깨지네. 땅땅땅땅 왜 안 깨지? 땅땅땅땅 왜 안 돼? 땅땅땅땅 야 몇 바퀴 돌려야 되는 거야? 지금 두 바퀴 돌았고. 아 내가 다 해놨잖아. 내가 다 해놓고 성공시킨 날 생생 내려고. 전문가 선생님은 한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가 다 한 거 이게 제가 다 한 겁니다. 제가 분영이 형님 제가 다 한 겁니다. 보셨죠? 저 갑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와우, 딱 맞네. 강수님이 왔다가 아, 높아졌네 그러고 다시 도망가겠네. 그렇죠. 와, 최악의 상황이죠, 이거는. 그 경사진 집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이제까지 본 거 중에 최악의 상황이네. 이야.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나오셔갖고 좀 잡수가세요. 나오셔갖고 힘을 쉬갖고 뭐 잡수래. 조심하세요. 머리가 좀 큰 일이야. 어머니, 저 태양은 원래 이 시간에 항상 저기 떠 있나요? 머리 떠. 아, 그치, 항상. 어서 오세요. 야, 정말 기다렸다, 너는. 네. 이건 배. 와. 배도 고프지. 와, 어머니, 이거 뭐. 자.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일로 와, 잡수게라. 와, 향 진짜 맛있네, 향. 우와. 이게 잘하니까 지금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라, 잘 못하면 안 깎고. 아. 그러지라. 그러지라. 잘했다. 감쪽 같죠? 신나. 오케이. 와. 다 했어? 예. 네. 야, 너랑 기술이 늘었어. 그러니까요. 어머니! 예. 저희 다 했습니다. 짜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 벽이 지금 옆집이 아예 안 보입니다. 네. 예쁘게 잘했습니다. 그 밤손님이 여기를 넘어오려고 해도 너무 높아가지고 예, 예. 못 넘어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게 다가 아니고 짜잔! 좋습니다. 네, 제 마음도 저도 100번 밀고 가면 요아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뺐면 내놔고. 아, 어머니도? 네, 어.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딱 좋아요, 왜? 네, 딱 좋습니다. 어머니 틈 봐봐요, 여기는요. 웬만한 사람들 못 넘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어머니 손 한번 다세요, 손 한번 만져보실래? 아이고 내가 틈을 못 들어와요. 자, 마음에 들면 박수!